민터는 누구한테? 어머니. 오! 남자친구에서? 와! Hello, I'm Jen. Jen Hamilton. I am Sam's oma. Total and absolute shock. I couldn't believe it. I thought, what's he going into the Korean army for? That's the last thing I expected him to do. I tried to make fun of it, but it was a bit of a shock. 어머니. 오! 남자친구에서? 와! 영어로! 영원히 영어로 써가지고 심상병님이 한번 읽어주시고 해석도 해주시고 이렇게 본토 발음으로 한번 잘 읽겠습니다. 예? Dear Sam, Hello darling. Well, I had a look on YouTube at some of the show you are doing the army on. It looked quite full on, and although I didn't understand a word of it, wish they would put English titles on. 해석도 좀 더. 우리야 뭐 되지만. 네, 네. 진영을 위해서 좀. 이제 Hello darling, 이제 뭐 우리 애기 뭐, 네. 뭐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잘 지내니? 얼마 전에 네가 하는 프로그램을 봤단다. 한국어라 다 이해하기는 힘들더구나. 영어 자막이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엄마는 네가 어디에 있든 항상 우리 아들 생각뿐이란다. 널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너를 보고 싶어 하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구나. 우리 아들 얼굴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구나.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니 자주 보지 못하는 게 더 아쉬운 거겠지. 올해는 꼭 너를 보러 한국에 가야겠다. 그때까지 건강 챙기렴. 군대에서는 새끼 꼬박 챙겨 먹고 운동도 많이 하지. 군것질은 못하니 우리 아들 날씬해졌겠네. 진짜 안 먹고 많이 먹는데. 엄마와 하늘에 계신 아빠는 항상 네가 자랑스럽단다. 그리고 매일 널 응원하고 있어. 사랑하는 나의 아기 샘. 세상의 모든 사랑을 담아 너를 사랑한다. 널 생각하며 내 고향 호주를 부르고 있는 엄마가. 그런 편지 올 거라고 예상 전혀 못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살지 모르겠다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 가슴이 확 찔리는 느낌이에요. Mom, I'd like to apologize for everything I've ever done wrong. I should have been a better son. And I'd like you to know that I think about you all the time. I love you to bits. I miss you a lot. I love you, and you're m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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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special boy. 야. 똑같아 보이니까 돈 나오는 거 같아. 아들을 이렇게 컸는데도 달링 이런 표현 잘 씁니까? 내가 외아들이라서 애기 겸 친구 겸 아들 겸 아들 겸 그러니까 다 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이혼했기 때문에 늘 어머니랑 같이 다녔으니까 자주 봤자 1년에 한두 번. 아 분대장님이 잘해주셔야겠네. 여자 좀 붙여도 한두 번 뭐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여자 담당인데 시원하게 요자 써서 한마디 하라고 좀 해주십시오. 아 드디어 이 원칙을 깹니다. 아, 이 감동 앞에는 역시 원칙을 깨라고 있는 거니까. 아 뭐 원칙을 깨라고 있는 게 멋진 일이다. 요자 넣어서 한번 시원하게 한 말씀 하십시오. 제가 그 분대장님 봤을 때 사회 나가면 조금이라도 편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로 변화합니다. 바로 변화합니다. 사실 빨리 해야지 또. 자, 우리 이제 장상병님 편지. 아버지가 저한테 처음에 편지 쓰셨는데 그래가지고 아버지
글씨체가 맞나 하는 거 잠깐 봤는데 훑어보는데 아버지 글씨체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한번 누가 이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아버님 아버님 지금 몸도 안 좋으셨는데 그 아버지가 제가 이때 하기 1년 전에 폐암 말기 전역하고서도 집에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아버지가 분명 계실 겁니다. 역시 참 짧고 굵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준아야 입대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8월이면 전역을 하는구나. 입대를 하루 앞두고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참석도 못하고 거기다 아빠 폐암 사학이란 소식까지 접하며 우리 아들 마음이 너무 착잡하고 무거웠지. 하지만 아들아 걱정 마라. 이겨낼 수 있어. 나쁜 놈들하고 힘껏 싸우고 있으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군대에서도 선후배 간 많은 인연을 맺고 많은 추억 가슴에 담아오려. 제대 후 사회인으로서 아들의 행동에 책임을 다할 거라는 걸 아빠는 믿는다. 진짜 진짜 멋있는 우리 아들 사랑한다. 아빠가. 서영수 이명 때문에 형님 걱정하지 말라. 나쁜 놈들하고 싸우고 때문에 정말 아버님 아버님 진짜 좀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해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는지 좀 모르겠지만 시간 날 때 아버지랑 최대한 많은 시간 같이 보내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늘 후회하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못 했고 물어보고 싶은 것도 못 물어봤는데 부모님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라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한테 편지 한 번도 못 봤어서 굉장히 감동받았고 역시 아버지가 짧고 굵은 스타일이어서 굉장히 아버지한테 진짜 처음으로 감동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군대는 수많은 사람들의 각기 다른 사연과 인생이 녹아있습니다. 때로는 조그만 일에 즐거워 웃고 때로는 안모를 아픔에 눈물 짓고 때로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 군대.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져 있기에 사람 냄새가 물씬 나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서로 살 맞대며 투닥거리며 서로에게 정이 쌓여가는 사이